고시생들하고 소통을 많이 했다, 안타깝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 질의에서 우리 후보자의 말씀이 사실과 다르다. 자, 그리고 밤 10시경 고시생들이 아내가 있는 집에 찾아와서 위협을 가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고시생들이 몇 번 찾아왔죠? 대개? 제 집사람 얘기로는 시간은 알 수 없고요. 밤이고요. 아니, 밤 10시라고 했잖아요. 아까는. 그거는 제 오피스텔에 왔던 시각이고요. 아니 밤 10시, 속기로 그대로 보십시오. 밤 10시 아내가 있는 집에 찾아와 위협을 가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밤 10시라고 했다는 건 잘못된 거고요. 그럼 몇 시입니까? 밤에 왔고요. 밤 시각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왔습니다. 한 번 왔죠. 이 고시생들이 그 노숙투쟁도 하고 그래 아무래도 눈길 한번 안 주고 한번 만나주지도 않고 전화도 통화할 수가 없고 그래서 손편지를 댁에 이제 전달하려고 갔어요. 이분들 하는 이야기 그래요. 대낮에 가면 사람이 없을 수 있고 너무 늦게 가면 실례가 될 것 같아서 오후 5시, 6시경 찾아갔다. 밤입니다, 의원님. 적어도 밤 8시 이후라고 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오후 5시, 6시경 찾아갔다. 서류를 전달해 왔다고 공손하게 말씀드리자 사모님께서는 문도 열지 않은 채 우편함에 전달하라고 했다. 이게 이종배 씨가 내한테 보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카톡 한번 올려보세요. 한번 찾아갔는데요. 저 오른쪽에 있는 카톡이요. 예? 손편지 전달한 그날이에요. 이제 자기들끼리 단체 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활동 상황을 서로 공유를 했던 모양이에요. 편지 두 통 이야기가 나오고 쭉 쓰레기 죽겠다 쭉 나와요. 그러면서 초인종을 눌렀을 때 사모님이 먼저 대답했다. 뭐 쭉 45인치 보면 많은데 전달할 거 있다. 그랬더니 우편함에 놓고 가라고 하셨다. 그래서 문 앞에 놔두고 간다 말하고 놔두었는데 엘리베이터 타는 순간 아드님이 나오셨어. 아드님께 직접 드렸다. 위협이 아니고 아들을 보고 아드님이다. 직접 드렸다. 이렇게 공손하게 자기들끼리 공유를 해요. 근데 그 시간이 오후 7시 4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뭐 밤에 와서 위협을 가했다. 너무 감성적으로 과장을 하신다. 시간 좀 더 주실랍니까? 예, 계속. 그 다음에 아드님 학교에 몇 번 찾아갔다고 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한 번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아셨습니까? 아들한테 들었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봤다고 그럽니까? 봤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글쎄요. 이 사람들 말은 아들이 다니는 학교가 아니고 우리 후보자님 지역구에 전방위적으로 캠페인을 하고 다녔대요. 그런데 거기에 아드님이 다니는 학교인지 모르고 갔는데 학교 관계자가 학교 앞에서 이러지 말라고 해서 한 1분 만에 철수를 했대요. 본인들 주장이래요. 그 다음에 우리 후보자께서는 2016년 12월 5일 굿모닝 충청에서 폭행사실 무근이다. 또 올해 1월 5일 날은 내가 폭행당할 뻔했다 이랬거든요. 자, 음성 파일 한번 줘보세요. 예? 이 고시생들하고 보좌진하고 후보자님 보좌진하고 통한 내용이 한번 보세요. 예? 그래서 전화하신 이유가 뭐예요?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전화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 그러면. 그런 거 저희가 그 뭐 고발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허락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죠. 아, 그러면. 왜 전화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 그러면 근데 고발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아니, 어차피 뭐 일어난 사실인데, 아, 뭐 저희가 뭐. 아니. 저 보세요. 일어난 사실인데 제가 어떻게 뭘 말려요? 지금 고발할 생각이 고발하겠다면서요? 아니요. 아니, 이렇게 고발하겠, 이게 지금 예? 아니, 근데 뭐 이런 보좌진 중에 누군지 아실 거고 그러면. 이렇게 고시생이 오히려 폭행당하고 저자세고 보좌진은 아주 고압적으로 지금 통화를 해요. 보좌진도 인정하지 않아요. 어차피 일어난 일인데 고발하려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후보자는 사실 무근이다 했다가 5년 뒤에는 내가 맞을 뻔했다?
왜 자꾸 사실과 다른 이야기 거짓말 하십니까? 의원님의 해석과 제 해석이 다릅니다. 제 해석이 아니고 방금의 대화 내용도 이야기하잖아요. 방금의 대화 내용도 의원님하고는 저하고는 정반대의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해석할까요? 그렇습니다. 후보자님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후보자님하고 그렇게 같이 해석할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김태동 씨 사건요. 거기에는 대선 자금 이야기도 스스로가 나오고요. 여권 인사들이 김태동 씨 생일 잔치에 화환을 보내고요. 또 성재도 씨 개인 계좌로 못난 소나무 기부금을 받아요. 제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자, 이런 것들은 지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에 수사가 중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 엄청난 사건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후보자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검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오늘 제가 제기한 이 문제점 그런 문제들을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시켜내고 저도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후보자님께 또 야당 간사로서 오늘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우려되는 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민주당 의원님들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대해서 강압 수사다, 먼지털이 수사다, 뭐 별건 수사다 이러한 맞든 맞지 않든 사유를 들어서 검찰 수사의 신뢰성을 비난하고 비판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유가 없습니다. 단 하나 공수처법에는 이첩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이첩해야 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께서는 맞다. 이첩해야 한다. 법문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의 불법성에 대해서 이 사건을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공수처에 이첩을 해야 된다 주장을 하실까? 이게 과연 민주당이 그렇게 날치기를 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공수처법을 밀어붙인 목적과 부합하는가? 여기에 우리는 강한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더 이 의심을 짙게 만드는 오늘 민주당 의원님 발언 하나가 있었습니다. 속기록을 확인해 봐야 하지만 민주당 모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김학의 긴급 출금과 관련하여 사실상 적법하다고 답하였다. 이 말씀을 오늘 하셨습니다. 공수처장과 그간에 교감이 있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김학의 긴급 불법 출금 사건을 이 의혹을 뭉개기 위해서 봐주기 위해서 이첩을 시도하고 공수처장이 모 의원님 발언대로 사실상 적법하다고 답하였다. 이걸 믿고 이첩이 되고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이런 우려 이야기를.